잘안 쓰는데 어쨌든 7연 기타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잘 안 쓰긴 하는데 이 정도 쓰면 진짜 쓴맛 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잡아본 7연 중에 단원 컨대 가장 강력합니다. 7연이 그 여기 이제 B현. 네. 이게 소리가 좀 안 나죠? 좀 더럽죠? 너무 낮고 해갖고 베이스와 기타의 중간쯤 소리가 나는데 디스토션도 잘 안 먹고요. 근데 이건 달라요. 딱 치는데 뭔가 후드려 맞는 기분이 났어요. 네, 네, 마제스티 7이고요. 가격 637만 5천 원인데 할인돼서 510만 원이고요. 네. 7연 중에 그리고 우리가 했던 7연 중에 제일 비싸게도 제일 비싸요. 사실 500만 원이나 들여서 7연을 사실 분이 얼마나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서도 7연을 쓸 거면 이 정도 쓰면 정말 아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바디 베이스우드고요. 메이플 탑 올라가 있고 마호가니 쓰루넥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혼드라스 마호가니네 사용돼 있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쉘러 M6 락킹 블랙펄 버튼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렛이 미디엄 점보 프로파일에 스테인리스 스틸 24프렛입니다. 그다음에 디마지오 일루미네이터 그리고 피에조 브릿지 픽업 있고요. 컨트롤러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여기가 이게 그냥 픽업 셀렉터고요. 네. 볼륨 톤이고 여기 피에조 볼륨입니다. 네. 지금 피에조로 놓으면 소리가 안 나는데 요 볼륨 올리면 피에조 픽업 네. 볼륨 통기타 소리 나죠. 가운데서 놓으면 두 개 다 일렉과 피에조가 다 나오고요. 네. 밑에 놓으면 일렉만 나오죠.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존 페트루치 뮤직맨 피에조 플로팅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저기 존 페트루치 거는 특이하게 생겨 뭐 가동 범위가 뭐 엄청나게 넓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닌데 안정성이 있는 트레몰로 유닛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게 좀 간단하게 생겼어요. 네. 막 그거 하지 않게 그렇죠. 단촐하게 힘들어. 생겼는데 그런데도 파워풀하고 안정적인 기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 바로 해볼게요. 짜잔. 이건 크진 않겠죠? 크진 길진 그런... 않겠죠? 오 짧아. 네. 97이에요 97 97에 그러면 무게도 생각보다는 안 무겁습니다. 네. 나 이거 안 지울래. 응.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진짜요? 네. 네. 그렇게 가볍 무게 몇 대 몇? 많이 차이 나는데 이번엔 저는 아까 거보다 가벼운 느낌 들어갖고 아까 거랑 아까 거보다 는 아까 거랑 비슷하다는 느낌. 재볼까요? 네. 3.46. 7연 치고 가벼운 느낌인 건가? 어우. 와, 이거 봐. 엄청 가볍잖아요. 엄청 가볍구나. 네, 3.07. 7연 중에 이렇게 가벼운 기타는 없었죠? 이렇게 가볍고 그렇게 강력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호가니 쓰루넥인데. 이거 무슨 또 그러네 또. 뮤직맨은 무게와 크기에 비해서 쓸데없이 강력한 좀 느낌이 있어요. 3.07이면 진짜 이것도 좀 통박으로 이렇게 좀 아니,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쓱 내려다 보면서 제 네. 보면은 40 정도. 이건 뭐 의미가 좀 없겠습니다만 기대가 됩니다. 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80이요. 80이 깁슨 정도네. 얇아서 네, 네. 깁슨 정도. 얇고 넓죠. 네. 그래서 아무튼 들어볼까요? 자, 사운드를 좀 들려주시죠. 아, 제가 이 물집이 잡혀가지고. 네. 지금 잡은 코드가 B 마이너인데요. 이게 뭐죠? 개방으로 쳐야 되겠죠, B 마이너니까. 그다음에 E 마이너. 페트루치 코러스. 피에조도 살짝 넣고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오. 두 개. 아, 헷갈려. 오이. 멋있네요 이거. 그 피에조만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 마샬로 바꿔갖고 예, 들어볼게요. 마샬로 피에조. 코러스를 꺼보겠네.
피에즈로 살짝 좀 줄이면 코라스. 네. 오 좋다. 팬더 게인. 마샬 게인. 네. 두 개 다 나오게. 피에조가 이런 데서도 이런 데도 네. 이렇게 살아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어떤 그런 곡들을 네. 그냥 치시면 돼요. 한 줄을 그냥 올려 갖고 쳐 보시면은 네. 좋다. 강하죠. 강하고 이게 칠현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기가 힘들어요. 네. 잘 만들었네 기타를. 이거를 아유 물집이 잡혀갖고 이거 선생님이 좀 멋있는 거 좀 한번 쳐주십시오. 멋있는 걸 제가 칠 줄을 몰라요. 선생님이 원래 치시던 거를 한 줄 낮춰서 쳐주세요. 정말 멋있는 사운드가 납니다. 네, 요걸로 이제 사운드 쫙 만들어가지고 라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강력하죠 진짜. 예, 거짓말 같이 소리 잘 들리죠. 밑에 쫙쫙쫙쫙쫙 막 하는데 오 진짜 그 오 뭔가 압도되는 느낌이 울려. 쏟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좀 이렇게 펄럭펄럭하잖아요 칠현이. 예, 예, 예. 그래서 칠현에서 비브라토 강하게 넣어주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느낌으로 네 이런 거.
네, 밧줄 떨리는 소리 같은 걸 낼 수가 있습니다. 저기 클래식 기타에 디스토션 넣고 치는 기분. 네. 당당다랑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어제 지금까지 제가 쳐봤던 7연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타이트하고 진짜 압도적인 사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7연 기타의 그 7연 소리, 네. 일곱 번째 줄 소리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동안. 네. 네, 이게 처음이에요. 네, 정말 좋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급 7연. 왜냐하면 제일 비싸거든요. 500만 원인데 이만큼 좋아야죠, 당연히. 와, 이거 막 프리세트 해놓을 수 있네요. 와. 매그 부스트, 마그네틱 피에조 믹스, 피에조 트래블 피에조. 아, 피에조는 미리... 톤이 없으니까 아,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세팅해놨다가 네. 선택하시면 되고, 어유, 이거 또 1.5V가 들어가요. 아, 그러네요. 야. 9V짜리가 아니고, 네. 네. AA가 들어갑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7현 기타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예, 7현, 그러니까 일곱 번째 줄 소리 들어본 게 생전 처음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잘 나네요, 소리가. 찐득하고. 네. 아. 최강의 가격, 최강의 퀄리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7연 기타 잘 만들기 힘든데 이거. 네. 이건 500이라 가성비는 일단 꽝이지만 꽝이에요. 소리도만 잠시 드리겠습니다. 소주도 냉면 몇 대? 몇? 네 개. 네 저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7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진짜 나 저 뭐야 복권 당첨되면 나 이거 하나 산다 그냥 괜히 멋있잖아요. 요거는 진짜 하나 납두면 우와 이런 느낌 나죠. 6현은 사면 나 뭐 드림 셔터 잘 못하니까 네. 안 칠 것 같은데 이걸 사놓으면 언젠가는 싶어, 네.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3.07이라는 아주 가벼운 아, 무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야, 예, 이렇게 오늘 마제스티 7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BFR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 볼 패밀리 리저브 가장 고가의 쇼페트루 7 시리즈 원래 가격이 700짜리예요. 700. 네. 기대해 주시고요.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